다리에 멍이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공에 맞아가지고 곡선으로 멍이 들었어요. 이번 의상에서는 어떤 포즈 보여주실 거예요? 복싱. 바프 하루 전에는 식단 어떻게 하세요? 어제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저녁을 11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가 넘쳐. 어제 타코 먹고 브리또 먹고 퀘사디아 먹고 전날인데? 그래서 약간 에너지가 있지 않나. 원래 안 먹으려고 했거든? 그러면 볼살이 콕 이렇게 됐을 거야. 끝나면 제일 뭐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여기는 수원이니까 수원 갈비나 수원 통닭을 먹어야죠. 단골집 있으세요? 단골집 있어요. 어디요? 수원 통닭. 상호명이 수원 통닭이야. 남문에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진미 통닭, 용성 통닭 이런 데도 맛집인데 수원 통닭 찐이야. 1인분이 약간 2인분 느낌? 한 마리 시키면? 나서 바디 쉐입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그지. 특히 다리 부분이 약간 허벅지 진짜 커졌지. 축구하기 전에 작년에 1년 넘게 1년 반 동안 파워리프팅을 해서 파워리프팅에다가 축구를 하니까 변해가고 있어. 아마 3개월 뒤에는 축구 선수 바디가 아닐까. 다리 근육이 더 갈라질 것 같아. 그때도 바디 프로필 꼭 찍어주시나요? 하죠.